팀워크하고 번지여서 인정? 좋은 생각이시네요. 아 괜찮아. 진짜 저는 놀이 이유도 못해요. 진짜로. 저는 번지자잖아요. 저는 뒤져요. 진짜. 겁만하세요? 진짜. 고소공 번지. 형은 무슨 공. 나 그거 해보고 싶다. 여자랑 번지점 보이잖아. 안고 하는 거. 번지? 어. 안고 뛰어. 형이 지금 고층이잖아요. 주름식이 한 뛰어내리십시오. 뭐라고? 왜 씨발 번지를 하는 거야? 저는 결정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대 책임, 운명 공동체야. 형님 이유 40 전화하십시오. 지금부터 같이 할게. 지금부터 같이 할게. 걔 같은 소리 하고. 아니 제가 번지점 뭐 해줄 건데. 네 번지점 보여주면 뭐 해주냐고? 제가 번지점 뭐 해줄 건데. 소원권 줄게. 소원권이요? 어. 혹시 안 된다. 드리는 날. 아니 아니. 개소름. 돈도 됩니까? 돈? 네. 얼마? 100장이 만 개 사달라고? 아니요? 현찰 100만원이요. 아 그 와중에 수수료도 챙길라. 형 네 방에 만 개 쏘면 형이 이때까지 네 방에 몇 개 쐈는데? 형님 제 방에 만 개 쏘면 더 이해를. 그러니까 형 열약금 몇 개나 돼요? 3만 개? 진짜로? 와 엄청 높네. 니도 좀 되잖아. 나 그거 지금 되긴 하는데 높네. 아 형도 최악의 세대 때부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좀 높지. 나도 맞지 계속. 어 나도 그 둘이 방송할 때부터 썼지. 근데 우리는 서로 높다고 생각하잖아. 3만 개가 높은 거야? 존나 코 숨진. 우리 회사는 결선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은 너무 오른쪽 승강문입니다. 어 진짜? 오늘 회장권 높을 것 같아. 회장권 아니면 회장권 아니야. 형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기윤이 회장권보다 내 열을 컷이 높다. 진짜로? 말이 돼? 10만 개. 10만 개. 말이 돼요?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 제가 남편도 열을 거의 다 받거든요. 저보다 제 회장으로 말해서 많이 없더라고 진짜. 형 최악의 세대 때 풍 잘 터지는 편이었어요? 난 안 터졌어 근데. 우리 때 형은 하루에 만 개씩 받았던 것 같아. 어 진짜로? 근데 세 명이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나 때는 그냥 풍 자체 별로 안 땡겼어. 시청자만 많았지. 근데 기윤이가 최악의 세대 없앤 게 자기가 방송에서 별풍선 많이 봤는데 똑같이 나눠가지고 없앤 거죠. 아... 뭐라고요? 그래도 솔직한 쓰레기 새끼네. 자본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 방 이런 새끼 존나 많아요. 성민이 막 불쌍해서 아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씨발 김기윤 최악의 세대 다 버리고 이거 자세가 좋냐? 이러고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돈 엮이다 보면은 딱 그렇게 돼. 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얘까지 똑같이 나눠야 되지? 맞잖아. 그걸 맞잖아. 자기 인생이야. 아 진짜로. 이 새끼 알죠 여러분. 커맨더 은호 아니랄까 봐. 언어 선택 장난 아니냐. 계속 한번 해봐. 계속 한번 해봐. 근데 제 친구들 다 힘들어요. 무슨 유튜브 들어봤을 때 무슨 유튜브 좀 잘 안 되거든요. 방송 영상 올리는데 뭐 따로 올리는 귀엽나? 외국인데 어디? 외국인데 방 인사하잖아. 되게 유쾌해 보이긴 하는데 저보다 꼬추 쓱 갈 것 같다. 유쾌하게 거짓말 맞죠? 흥몽둥이 한번 휘두를 것 같다. 같이 달리는데 귀여워. 네 흑인 거 본 적 있나? 봤죠 한 번. 실제로 헬스장에서? 응.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 진짜요? 내가 봤던 흑형은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 화가 안 나서 그런가. 근데 흑형이 평균 사이즈가 클 뿐이지 우리가 그 동영상 안에서 봤던 건 진짜 큰 애들일 거야. 그렇죠. 화나기 전은 비슷하던데. 백형만 귀엽던데 백형은. 왜 이렇게 만져봤나?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이 굽는데? 크게 생각보다 그래 흑형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화나봐야 하는 건가? 그치 그럼 하율이 내 혼자 오라 모르죠 알아서 오겠죠 하율 왜요? 형 하율이랑 친하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난 모르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요? 아. 왜요? 뭐가요, 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보면 디플이 나오나? 디플이 안 할 것 같은데? 왜 너 K 거 보면 기겁하게 내렸네. 전 맨날 내가 샤워하면서 나 혼자 놀래. 씻으려고 쓰면 어우 갑자기 기겁하지. 오, 뭐 이런 게 달려있어. 원래 멸치도 존나 존나 진짜? 오늘 한번 같이 샤워하거나 한번 봐요. K형 존나 갔던데. 아 진짜로? K형 코? 나 K형 코 못 봤다. K형 실내낯이 다르잖아. 그치 그냥 낯이 주피로부터 지껄어 보는 낯이야. 잠깐만 많이 나온 김에 어필 어필 타임. 뭔 어필? 저 형 빼. 저 형 존나 짝들아. 나 진짜 갸라보스 진짜. 형 요가복 입으니까 안 나오더만. 난 수고 하나 사간다는 게 있어요. 그 알지? 아, 형 요가복 밖으로 안 튀어나와. 항문사 입긴가는 거. 그 스케치는 가지. 끼라고 써요 진짜. 놀란다니까. 형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이마 텐트 친 것도. 어 진짜? 어. 그러니까 봉준이 텐트가 정확히 한 이만해. 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도 진짜, 봤어. 왁싱할 때. 진짜 한 이만해 텐트가. 풀칠. 어. 텐트가 한 이만하고 기운이 텐트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 아 진짜 이렇게 와 눈발이 삐졌네 진짜. 아니 나 진짜 저 휴대폰에 그 얘들 애들 다 텐트 친 사진이 있다니까. 우리 집에서 자다 바로 일어난 거. 아니 그러면 형은 이렇게 여자친구 입고 하면 교감으로 더듬이로 하나? 형은 진짜 여의 먹나? 아바타야? 아니 뭐 더듬이로 이렇게 하나? 저는 진짜 왜 그냥 그런 요가복이 티가 안 나냐. 너무 몰캉몰캉해가지고 진짜 말랑말랑하니까 이제 점퍼 몇 개로 탁 붙어있는 거 진짜. 불쌍해서 아무 말도 못해. 진짜 근데 내가 알기로 은호도 커요. 어. 형이 어떻게 하는지 전에 들었어. 네가 예전에 보여준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고래 잡았을 때. 요즘 여러분들 고래 잡으면 이렇게 말아줘요. 요즘은 껍데기 싹 자르는 게 아니라 말아줘. 내가 마른 거 형한테 자랑하려고 보여준다 했었거든. 안 본데 끝까지. 그러고 있네. 오늘 계획 좀 얘기해봐라. 오늘 계획이요? 일단 내려서. 서면 가끔 나. 서면 내려서 가끔 나가죠. 영. 그 호텔 어디서 잡아야 되지? 아 호텔. 그럼 니는 누구 집 갈 거야? 응. 나 집 근처니까. 서면 근처. 호텔. 뭐 우리 이 끝에 잤던 거? 오늘 왔던 거. 근데 봉준이는 거기 봐야지. 그렇죠. 아니면 내일 그 봉준이 형 차 타고 다 같이 가자. 응. 근데 야, 근처 잡아야 그때 잤던데. 일단 봉준이는 전화해봐야 되겠다. 야, 우리 몇 시 도착이라 1시 15분? 3시 내려오라 그래야 되겠다. 야 뭐하는데? 와 그 1시 15분에 서울역 아니 부산역 도착이야. 도착하고. 아 야 봉준아 183,000원이다. 뭐가요? 택시. 택시비 183,000원? 83,000원. 아. 봉준이 옛날에 진짜 착했는데. 그러니까 봉준이 학고 때 진짜 저 들어가면 90도로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90도로? 그리고 뭐 추경 받으러 갔는데 자기한테 추경 받으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상 그렇게 착한 기계가 없었나? 학고 때는 다 착해. 그건 그래요. 은호도 존나 변했거든. 은호가 아 형님 그러던데 이제 딱 보면 좀 야자 놓고 싶고 이렇긴 해요. 야자? 네? 네.
동생들 때문에 더러워서라도 방송 열심히 해야지. 지금 자꾸 그 사회적 위치를 랭킹 가지고 지랄해가지고. 몇 등이 뭐지? 8등. 랭킹 8등? 몇 등? 지금 8등인데? 네. 형 몇 등인데? 30몇 등. 형은요? 너 40몇 등. 애기네. 아, 11등이야. 네 누적 시청자 수 몇 명인데? 형 그런 것도 막 체크해요? 아니, 그 자기 누적 시청자 수 알잖아. 아, 씨발. 뭐라? 형 몇 명인데요? 한 4천만 되나? 우리나라 내리자 같은 왔거든요. 어떻게 난 753개 무시라는데 캡을 주시네. 아, 753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53개가 무슨 뜻이죠? 아, 임메나님. 네. 아, 753이 무슨 뜻이에요? 형, 753이 무슨 뜻이에요? 753? 어. 뭔 뜻이지? 악기꽃상. 아, 근데 형. 몰라, 뭐 있어? 아, 저 형. 형, 그래도 고추 짜는 게 좋은 것도 있네. 그건 저 아니에요. 아, 린미나 형님 또 감사합니다. 아니, 오케이 형님. 어? 두 개 나 먹어줘. 나 린미나 형이라고 새로 열혈 팬 들어왔어. 누구야? 린미나 형님이라고. 아, 새로. 린미나 형님 잘 알지. 나한테 많이 써주는데. 저랑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다. 니랑 세상에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데? 아, 그, 건빵 빼고 니랑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데? 감스틴. 아, 아니다, 감스틴 저번에도 배우고 건빵 맞아. 실수하네. 아, 못 만난 사람이지. 다 만났네, 거의 나랑 싸웠다. 팡이요. 팡이? 아, 형 저번에 팡이랑 리액션 하는 거 존나 웃기더라. 양팡 말고. 근데 맘에 죽잖아, 아프잖아. 그니까. 팡이랑 컨디 잡고 잘. 팡이가 요즘 너무 메이저야. 어, 맞아. 진짜 우리가 한방 우리가 빚받는 거예요, 팡이. 아까 캠방한테 4,000명 올라. 근데 양팡이 왜 갑자기 그 시청도 올라갔어? 뭐 사건도 있었나? 유튜브가 확 떴어. 아, 진짜? 유튜브를 그게 많이 됐나? 팡이가. 어. 아, 꼴 생각 1위로 떴다고. 맞아, 그 가족 시트콤. 언니랑. 어, 그 재밌다. 그 의대생 언니랑 어머니도 셀 수 있을 때 봤나? 그치, 봤나, 진짜. 아니요? 형 바깥에 직접 봤어. 얼굴에? 귀엽다. 마스크 없는 것까지? 귀엽더라. 와, 언니가 예쁘다며. 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니, 그 금지란 언니 예쁘다며. 의대생이라는 거 아닌가? 의대생이라고 들은 거 아닌가요? 나 얘기만 들었는데 그 뭐야, 양팡이가 언니 질투를 존나 한다던데? 어, 난 양팡이 진짜 종봉 담아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 와. 아, 12시 났습니다.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과 찌개찾기 모바일분들 화면 다시 한번 하시고 오른쪽 따봉막 키시면 오른쪽 따봉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간호학과면 세죠 여러분들. 간호학과는 그럼 간호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 의사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의사 여자친구? 의사 막 검사 여자친구. 아, 형 팬분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독보 한 사람 한 번. 아, 여기 막 BJ분들 전화돼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막 가끔 의대생들도 막 그러더라. 막 인증하고. 한 번은 있을 수도 있겠네. 아,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 나 임마 방송 복귀하기 전에 내 방송 존나 많이 봤거든요. 누구야? 네가 내 방송을, 어, 네 방송 복귀하기 전에. 아, 그래서 우리 그, 그 별별 랭킹. 네. 시청자 그거? 아, 내가 시청시간 시청시간 좀 2등이었나? 1등이었나? 맨날 보고 있어. 봉준 형이랑 K형이랑 조재우 그분은. 그래, 의대생. 그때 존나 뻘쭘해. 아니, 이 형이 별별 랭킹 뭐 생겼다면서 시청시간을 볼 수 있는 그,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BJ 강은호가 2등인 것 같아요. 존나 뻘쭘했다. 아니, BJ 강은호가 아니었다. 이 부케이는 뭐지? 아, 아, 은호 부케. 어, 은호 부케. 은호 부케. 지코 형 생일 축하하려고 풍설 때 그 중에. 어, 포경 시절에. 어, 근데 저
어, 입만 열었거든요. 왜 봤는데? 아, 근데 이번에는 시청자 수 왜 이렇게 민감해? 그냥 뭐, 자기 비기랑 감정이 입하면서 누가 더 잘났네, 잘났네 하는 거지. 아, 지금 저희 세 명이서 빈치 타고 왔는데 4,500원에 존나 많이 버는 거 같아요? 맞지, 얼마? 2,500달러 넘지라. 이 기본 시청자 몇 명이? 완전 진짜 고정 시청자야. 어. 그냥 다 켜져 있을 때 그냥 밥 먹으면 나오는 숫자? 어. 한 700, 1000 사이? 나도 700, 1000 사이. 저 300명. 아이, 뻥치지 마요. 아, 진짜 씨발 숨 마실 때, 진짜. 아, 지금 나, 진짜. 나도 숨 마시면 300이지. 나 지금 300도 안 되지. 나도 숨 마시면. 나만 그 정도 되겠나, 그게? 아니, 저 인방길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막 너 둘이서 막 공룡을 하고 부러워서 나도 인방길 얘기 한번 해. 근데 진짜 메이저 아니면 조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컨텐츠 안 하면 다 4,500 사이 아닌가? 그치. 그쵸. 진짜 봉준이 형 막 이런 약간. 근데 내 방송국에 방송에서 네. 내가 블랙을 내 마음대로 했대? 형 방송국에서 블랙을? 어. 아. 그니까 내 방송국. 나도 그걸로 이번에 엄청 그거 했어요. 뭐? 난 원래는 내가 안 입고 온 글들이나 어. 댓글 있잖아요. 누가 봐도 비꼬는 거. 어. 난 그런 거 지금 그냥 블랙 때렸거든요. 어. 그게 쌓이다 보니까 화살로 돌아오더라고. 한 명, 한 명이다 보면 나중에 100명, 200명 되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 딴 데서 물타기 하고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 팬들 아예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 팬들이 내 뭐 그쪽 방송국에서 내 욕을 한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보고 나서 블랙을 했거든. 어차피 뭐 그렇게 막 내 방송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글 적고 네.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차피 안 보면 되니까 안 보면 뭐 그렇게 욕을 안 하니까 뭐 따라 안 해만해 그딴 욕을 네,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블랙하는 건데 그 나도 그 마인드를 바꿨어 나 그냥 바꿨어요 당연히 뭐 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마인드로 바꿨어 저도 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욕 한마디 한마디 먹는 게 싫어서 근데 다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화살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욕할 수도 있지. 이 마인드 바꿨어. 나는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따라 한다고 맨날 지랄하는 사람들. 뭐 안 보면 따라 한다고 지랄 안 할 텐데. 뭐 따라 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도 인정 봐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피의식 존나 심해. 방송하려면 좀 욕먹는 것도 좀 감수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근데 억울하게 욕먹는 거 있잖아. 진짜 씨발 이건 아닌데. 대도 안 하게. 대도 안 하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뭐 씨발 연병을 해내니까. 저는 요새 이런 말. 이런 마인드 조밥도는 죽여라 그 찾아와서 말은 있죠 근데 이제 팬들 말만 듣자 딱 듣는 거죠 그래 자기 팬 좀 그런 마인드 자기 팬들 말만 들으면 돼 아 어? 버퍼링 풀리면 어 요즘 맨날 이러고 꺼져요 나도 이래서 아까 방금 됐어 진짜? 몰라 이거 그냥 그냥 방금 잖아
엄지가 너무 뻑뻑해. 우리 끼가 낮춘 거 같아. 빼놔. 빼면 아예 안 보여. 어우, 눈 아파. 아침 8시부터 껴가지고 눈이 더 뻑뻑해요. 시력 몇 시인데? 0.08. 뭐야, 눈 뭐냐? 빨간색. 눈 아프다. 아, 씨발, 눈이 작아서 렌즈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게 안 들어가서. 야, 대시야. 네 방송 좀 알아. 소리 나오는 거 존나 심하게 안 보여. 시바스잖아. 상국 땡이네. 예? 상국 땡이네. 제가입니다. 오늘 건 스크린 양보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로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좀 아파요. 좀 아파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지금 등을 있는데 가시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존나 근육이 찔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때리는겨? 그냥 예뻐서 물어봐서 뭐라고요? 너 머리 많이 길었다니까? 아 근데 진짜 많이 길었다. 검은하죠 이제. 이제 좀 약간 만지기 귀엽네. 땜빵 이거 눈썹 문신할 때 같이 문신해야 돼. 아 안한다고요? 이게 멋있는 건가? 이게 진짜 존나 개 병신 같다니까 진짜 이거. 형님 면상이 더 병신 같거든요? 내가 꼭 있잖아. 네. 가인이보다 예쁜 여자 만날 거다. 들으세요. 네. 저 형님이 한 짓거리 다 말 겁니다. 나도 네 한 짓거리 다 얘기할 거다. 아씨. 그건 안 되죠. 그건 저는 이미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할게. 죄송합니다. 근데 머리 까맣나? 네. 내가 더 입죠. 인정? 짧아서 땀이 발차긴 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봉준이 등장하면 15,000짜리 가능하는데. 아 됐습니다. 근데 저 진짜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진짜 팬덤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봉준이 팬덤? 아니 팬덤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해요. 아 팬덤? 네, 진짜. 저번에 본평이 있었는데 본평이 야구하자 하더라고요. 스크린 야구. 그래서 봉준이랑 같이 앉아있게가지고 봉준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 이제 끝날 때쯤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 씨발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팬 욕먹을까봐. 진짜로. 뭔가 저랑 형님 다 개인적으로 친한데 좀 하여튼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뭐라고 씨부리 그래서 저 빨리 힘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검프 형한테 족밥 치고 나왔다 이 말이야.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검프 나중에 두고 보자. 1년 아니, 뒤에 봅시다. 아니 검프 형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근데 검프 형 전화해서 뭐라 그럴까? 무섭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신 그런 게 있다고요. 다가가기 힘든 그런 거. 내 봉평 전화할게. 봉평 씨발 저랑 더 친하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범벅이 전화 지랄할게. 하, 진짜 안 되겠네. 어, 범벅이 집 잘래요? 그래도 뭐. 전화 받았으면 죽었다 진짜. 바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누구요? 기훈이가 형 존나 싫대요. 아니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 뭐? 이제. 아닙니다. 형님한테 말해도 몰라요. 야 범프 형이 옛날에 얼마 잘 나갔었는데. 누구요? 범프 형. 알거든요. 지금도 잘 나가지만. 범프 형이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그래? 범프 형 동생이랑 저희 누나랑 친구라고요. 아 진짜? 그럼 이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많이 알겠죠? 그러면 문제, 범프 형이 가게를 했다가 그 가게가 말아먹었었는데 그 가게의 이름은? 삼겹살집. 맞잖아요, 삼겹살집. 수루룩 까비 아까 부서갈비집 아닙니까? 맞죠? 까비 아까 부서갈비 망한 거 들었어요. 응? 범프랑 거의 사촌이지. 제주왕 돌판구이라고? 와 린메너 진짜 참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린메너가 스키스 메너 이런 건가? 1초에 6분 되죠? 립 서비스 그런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피곤하겠다. 아침에 어서 했습니다. 형이라니까. 형님을 했잖아요. 형님,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인기 참 많아져도 언제든 저를 그냥 부르세요. 아시겠죠? 왜? 왜요? 아니, 나도 부르라고요. 아, 그니까 네가 봉준이 그 위로 올라가도. 네, 그때도 그냥 진짜로 아무 말 없이 부르세요. 아시겠죠? 우노 뭐 하윤이랑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아 개불리 오셨습니다. 아 개불리 아루 힘들. 저 진짜 저는 저 손톱 긴 거 보이죠? 손톱 안 부러뜨고 있거든요. 근데 길고 있어요 진짜. 집에서 진짜 존나 부러뜨고 싶어. 괜찮잖아 진짜. 뜯을 때마다 3만원씩 기부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얘를 이제 다음에 성원권 주는데 손톱 금지령 받았거든요. 한번 부러뜨 때마다 길고 있습니다. 저 기르는 건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진짜. 그럼 코 파는 것도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사실. 그냥 맨날 이렇게 파는 거죠. 아, 숨 쉬면, 숨 쉬기 좀 조금 아파요, 진짜로. 그냥 되게 안 되게. 오늘 와서 발이 감이 있냐고요? 은호 싸대기 한 마리 기절시킬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은호 복싱배웠대. 무에타일 거죠 이 새끼. 아, 아 은호랑 저랑 몸무게 차이가 40kg 납니다.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이번에 갈 때는 삼각대 좀 내. 왜? 이번에 갈 때는 삼각대 좀 달라고. 좀 짱말이 하지 마세요. 왜? 어? 아, 물 진짜 공짜네. 근데 사람들의 예상을 맞았다. 왜요? 사람들이 지금 하윤이랑 통화하면서 괜히 물 가져오는 척 한다 그랬거든? 나 핸드폰 안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어, 가져. 진짜네. 너 한 개밖에 없는데. 막말로 은호랑 왔잖아. 진짜 맞짱 쓴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식으로 계속 씻는다고. 뭐 데미지가 갑니까? 아, 뭐 나가면 뭐 그럼 은호랑 나랑 하면 누가 일 것 같아? 은호, 은호요. 이유는? 형님 생선이잖아요. 은호 부엉이고. 형은요? 형은 호랭이. 호랭이? 근데 때려. 봉준이 형 진짜 레알 족밥 진짜. 진짜 개쓰레기 콩벌레 생기. 빙시 빙시. 리얼 족밥.
텐션. 이 형은 뭔가 좀 동물 쪽이라기보단 형은 견과류. 아, 성우 형님 오투의 팬클럽 가입한 사람. 씨발, 이 형님 누구예요? 와, 또 눈도를 찌울 형님들 많네. 이따 예를 지은 형님. 지은 성우 형님. 성우 형님 감사합니다. 시훈이면 또 친하지. 오토북이 누가 또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오지토북이죠. 와, 너 진짜 토할 것 같은데 그건 솔직히 인정? 하나뿐 두고까지 솔직히 참을만 해요. 와, 오토북은 근데 더 많이 벌어서 좋다 인정? 야래 야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불령님이 유튜브 아직 버퍼 때문에 못 본다 하시는데 3개 팀에 감사합니다. 헬리 고맙습니다. 3개는 표정 존나 다르네. 예? 당연하죠. 니가 1회까 벨부터 제대로 못 봤는 거야. 니 벨북 랭킹 몇 등인데? 모릅니다. 그래서 240시간 존나 꾸준해가지고 어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 초보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계를 같아야 돼. 그래서 나는 1000개를 쏘든 1개를 쏘든 그냥 별로 안 기뻐. 제가 그질 않잖아요. 아예 안 터져요.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미쳤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터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천 개 터졌을 때 와 감사합니다 하면 한 개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 개 터졌을 때나 한 개 터졌을 때나 똑같이 아 감사합니다 하면. 사실상 저는 한 개는 잘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고 안 봐줘요, 잘. 진짜. 그냥 100개 터진다. 그래도 미치는 거지 진짜. 와, 헬멧님께 아, 저 영상이 왔습니다. 와, 저 바로 K형 팬들한테 거의 싹 다 거의 팬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 나라는 사람은 참 많네. 저번에 30몇 페이지 했잖아. 와, K형 어떻게 하면서 계속 팬덤 늘고 이렇게 하면. 저번에 기훈이 방송에 내 팬들이 팬가의 방에 몇 명이었지? 31페이지 아니었나? 아, 5자리는 좋아하죠. 신나죠. 5자리요? 아, 그 헤니를 저는 한 개씩 주지 마세요. 저는 크게 주세요. 저는 큰 사람이에요. 저 그릇이 커가지고 좀 크게 주세요. 진짜로. 예. 풍력은 왔고의 미래함. 그건 인정. 야, 근데 기훈이 방송에 내 팬들이 팬가에 반게 30몇 페이지. 근데 오늘도 봉준이 형 팬들이 팬가에 많이 했지 않나? 3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스피 너무 진한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우와. 전 제 시청자 자체가 파이가 한 60% 70%가 봉박이 형들인데. 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봉준이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요즘 봉준이 형 저기 방에서 이제 뭐 민심 안 좋다. 근데 그런 말 많아도 봉박이 형들이 많아요. 당연하지. 저도 그렇지. 민심은 뭐 앞에 방 하루 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이 언제 좋아져요? 형 진짜 신기하던데. 왜? 뭐가? 왜 저렇게 많이 터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맨날 그 생각한다. 와,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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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존나 공부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를 가고 싶다 그런 건가?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기윤이도 별풍선 받을 줄 아네. 지금 딱 흐름보니까 계속 별풍선 얘기 맞는 거구나. 누구야? 아, 걔 많더라. 근데 케이형 그거 잘하더라. 뭔가 좀 딱 흐름 잡으면 재밌게 이렇게 잘해. 어, 맞다, 맞다. 별풍선이랑은 꼴보기 싫거든요, 딴 사람이면. 그렇지. 이 형은 좀 뭔가 재밌고 웃겨. 어, 맞다. 나는 그냥 씨발 징징거리거든. 어, 그니까. 그 기술인 것 같아. 근데 나도 내가 이렇게 받는 거 좀 신기해한다. 그래서 별풍선 많이 좀 막, 누구세요? 와, 진짜 나도 한 번만 신기해보고 싶다. 야래, 야래. 와, 무서워, 1등이에. 1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0K 넘기죠,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욕, 이렇게 해서 K형 별풍선 때문에 갑자기 간다니까. 진짜 근데 아니에요. 그럼 니가 그럼 기뻐하지 마. 아니, 씨발, 그냥 형님 방송에서 제 팬들 다 보낼게요. 저 진짜 탐방 한번 가가지고. 그때 씨발 기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별풍창 존나 뛰어넘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나왔다. 오늘 이도 한번 갈게. 기회가. 아, 와서 K형 팬분들이랑 기훈이형 팬분들 한 번씩 그냥 팬가입만 해주러 와주세요. 야, 야, 근데 은우야. 이 남순이 형이랑 합방한 다음에 남순이 형 팬들이
존나 많이 써주지 않냐? 많이 써줬죠. 남순이 팬들이. 근데 나는 형이나 흥민이 형만큼은 안 들었어. 아 진짜로? 나 호불호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나 봤을 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나는 합방하고 나면 풍이라기보단 그 이후로 내 방송 많이 보는 사람이 생겨요. 내 스타일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싸가지고 그러니까. 아닌데 괜찮은데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방송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선비들은 좀 은으로 불편할 수 싫어, 있지. 왜냐면 어린데 형들한테 틱틱거리고 싸가지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BG니까 재미로 보는 거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 그 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꽂혀서 이제 완전 내 방으로 와주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별로 나한테 관심 없어. 와. 우랄 드림 진짜. 나이슈. 쩐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쩐다. 와 진짜 기차감 공부 진짜 다 메꿔내야. 안 써주셔도 되는데. 하이오라트 은호님 하나 감사합니다. 와 니 레어 인형이네. 남순이 팬들이 팬가 진짜 많이 씨 웃네 저 보통. 형 방송에 남순이 팬들 팬분들이 제일 팬가를 많이 해줬던. 와 난 진짜 충격받은 게 남순이 형이랑 합방 한번 했는데 추천을 9,000개 받더라. 9,000개 받았다고? 말이 안 돼. 난 하루에 1,000개 받은 거 남순이 형이 남순이 형 방 팬들이 그런 거 줬댄다. 추천 누르자면 쭉 누르고 막 그런 게 줬댄다 진짜. 난 버그인 줄 알고 고객센터에 문의할 뻔했어. 다음에 9,000개 찍혀 있길래 여러분들 술 깨고 나니까 9,000개 존나 많이 받았네. 그치 존나 많지. 존나 이해가 되더라. 남순이가 추천을 존나 좋아하잖아. 난 그래도 한 5,6,000명 찍어도 2,000개 정도 받거든요 하루에. 아니 5,6,000명 찍어도 보너스 막 해서 은소리 8이구나. 아니지 그거 순위는 잠깐만 저번 주에 지금 이번 주 새로 들어가지 않았나? 랭킹? 이번에 랭킹 좀 나는 시스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나도 아니, 이번에 스티커가 너무 많더라. 난 이번에 만 명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몇천 명씩. 근데 씨발 11위였거든요? 어떻게 하루 만에 33명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방송하겠다고? 형 스티커 안 받았습니다. 아 진짜로? 스티커 잘 못 입어요. 사실은 저는 순위 욕심 없어요. 근데 랭킹 스티커 쏘지 마세요. 스티커 쏠 돈으로 별풍선 쏘세요. 랭킹 제도 바뀐대. 뭐라고? 진짜요? 초콜릿도 없어지고 랭킹 제도도 바뀐대. 원래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 단위잖아.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 단위 뭔지 알지? 매일매일 랭킹이 바뀌는 거. 몰라요. 랭킹이 조금 부질없긴 해요. 뭔가 랭킹 높으면 뭐 혜택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아니, 이런 거 좋습니다. 탑10 안에 계속 있으면 스폰이 많이 들어온다 진짜. 맞아. 나도 탑10 들어가니까 쪽지 존나 많이 왔어. 스폰이 존나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유지시키게 되지. 근데 유지 안 시키면 솔직히 답 없어요. 아 난 좋지 같아요. 난 스폰 아예 안 들어. 나 옛날에 메이플 할 때 7개 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도 진짜 없어 스폰? 어 나도 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달아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난 이유가 있어. 맨날 저 스폰하고 이럴 때 컴퓨터 어디서 사는 게 좋냐면 난 다나와에서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 나서 사장님들이 절대 저한테 안 와요. 있을 때 잘할 거 있으면 드립친다 씨고 깝쳤다가. 와 셀리가 세 달 동안 3억 5천 땡겼다고요? 와 나 셀리 누나랑 친하잖아 또. 근데 나는 이번 달에 열심히 하면 셀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K.O. 존나 많이 벌었다. 형 2등이죠 지금. 미친놈이에요? 근데 형 6일인가 쉬었어. 와 나 진짜 K.O. 진짜 방송에 같이 있으면 좋거든. 근데 방송 안 할 때 캠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도둑해서 돈 빼고 싶어 되는 생각 존나 많네. 그러니까 나는 팬들을 존나 잘 만난 거지. 진짜 이 형 인복이 좀 좋네. 오, 진짜 이 형 인복이 좋아. 일단 저랑 지금 친해졌잖아요. 그럼 대구 다 가진 거예요 진짜로. 오늘 리더다 진짜. 대구는 범프 형이지. 범프 부산 사람인데 뭐? 대구는 저예요. 케이 수고도 좋다. 케이 이번에 70만이 받았다고? 와 미친놈이다 진짜. 월 지금 월 평균으로는 1등이더라. 평균 개수 58,000. 나 한 번만 3위, 5위 하는 거 들어봅시다. 별풍 개수기. 솔직히 한 앞으로 10년 안에 한 번 들겠지. 난 딱 그건데, 난 별풍 순위 딱 100등 안에만 들면서 방송 커지는 게 좋아요. 아 100등 안에 문제 있어? 질참 많이 내고. 아 그럼 좋지. 딱 100등 안에 들면 솔직히 얼마큼 버는 거예요? 컨텐츠 쓸 거 다 써도. 이거 질참 좀 많이 해주시면 저 17만 명 찍거든요. 빨리 또 좀 많이 찍어주세요. 예. 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셀리 월 수입 이폰 은호 10배. 진짜 10배야. 적잖아요. 10배가 뭐야? 한 13배 될 거예요. 그럴 일 없다, 기용이야. 셀린 방송 하루에 막 14시간씩 해버리니까. 열심히 하시네.
나 어리니까. 맞아 맞아. 천천히. 오, 진짜 나이 부럽다. 근데 나도 어리긴 한데 진짜. 꼭 비징이들 중에 좀. 형이 까놓고 보면 형이 나보다 더 어리지. 왜? 형 군필이잖아요. 미래로 봤을 때 이제 방송 인생에 있어서 형이 더 어리지. 알지, 니도 2년인데 난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니는 방송 망하면 갈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쯤다면 방송 잘 될 때는 못 가지 비징이. 너도 베빌코 짤 것 같은데. 형이 이리야 말해줄게. 수비를 님한테. 아 맞다, 그 운영자님 저번에 만나니까 그 서수길 대표님한테 수길이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던데. 형님은 안 돼요? 응? 형님 수길이 형님은 안 돼요? 안 된다던데. 하지 말라더라고. 아 있죠?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죄송합니다. 굴하다 사실. 오늘 집 잘 사는데 왜 비지 않나? 오늘 집 잘 살아요? 그리고 못 살아요. 개형도 하는데 뭐 내고 뭐 영부터 합니까? 저 미친. 그건 인정. K형도 하는데 이제. 어, 눈 귀여운데 부모님은? 저는 무슨 눈이에요? 눈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눈에 용기가 있지 않나요? 아니, 이 형도 조금 파충류 눈이네. 형이? 아닌데. 아니, 형도 이렇게 앵글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 쳐다보잖아요. 열 뱀굴인 것 같아. 뱀물이라고? 아, 살짝 뱀물이야. 아니지, 뱀은 K형이랑 봉준이 형이지. 형은 좀 살짝 호랑이 인정? 그냥 니 못생겼다. 아니 그냥 뭐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문씨 저 존나 놀래요 진짜. 왜? 지금 빡빡이잖아요? 근데 감시 감았거든요? 거울 보면 개깜놀이에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이따구로 생겼나 이 생각합니다 진짜. 아, 뭘 정문이 눈이에요. 이 형 신기한 게 살쪘다고 얼굴이 어떻게 커지지 머리랑. 형 원래 이렇다. 형 원래 이래. 형은 말랐었다가 또 살쪘는. 얼굴도 작고 머리도 작던데. 머리 살찜이 좋다. 대굴박이 어떻게 커져요 형? 뼈인데 이게. 아 대굴박 아니고 대굴박은 안 커지거든. 면이 커진다. 면이. 왜 내가 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 이거 요거는 작다 이거. 근데 이게 존나 커요. 그러니까 존나 심해. 도청 몇 분 남았나? 한 40분 남았네. 허리 존나 아프다 진짜. 족같다 진짜. 대구에서 내릴래? 왜요? 그냥 답답하다. 근데 저 이번에 대구 갔잖아요 이미. 진짜 저 대통령이에요 진짜. 둘러싸여요 진짜. 미친다니까 진짜. 방송 못 봤죠? 아 나 진짜 자랑하고 싶네 진짜로. 아 맞아. 나 존나 궁금한 거 있어. 형들 남녀 비율 어떻게 돼요? 그래프 볼 수 있잖아. 형? 형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평균? 6대 4. 여자 4? 저? 이 형 존나 많아요. 니 몇인데? 난 봉춘이 형보다 여자 더 없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근데 이 새끼 여자 얼굴 잘생겼는데 말투가 아지잖아. 너무 어렸어. 아 아재가 그래. 아니라 내가 막 쏟아가도 막 뒷목에 빅맥 낀 년으로 막 드립치니까 아, 이러면 누나들은 농어리고 이제 또 소녀들이 좀 좋아할 로고 사이인데 말을 씨발 말이 지코 형님 말투니까 아, 왜 이 새끼 카면서 나가는 거지? 나는 여자가 있나? 누나들이 좋아하기에는 은호가 너무 어리고 어린애들이 은호를 좋아하기에는 근데 말투가 너무 아재. 또 근데 또 웃긴 거는 여자가 내가 13%거든요? 남자 87%에? 근데 별풍 1위부터 3위까지는 여자야 또. 아 진짜? 응. 근데 또 큰손 누나들이 있어. 아, 막말. 결국은 또 누나들이. 나는 여자친구 공개가 돼 있잖아. 그래서 사실상 여자 팬은 거의 없다, 진짜.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여자친구가 없었다. K형 뛰어넘지, 나는 진짜. 야, 그렇게 외모로 따질 거면 뭐, 창현이 형 남순이가 별풍도 1등 해야지. 매력이지. 매력이지. 지금도 학고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는 많은데. 널리 깔렸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은호를 알았어. 뭘요? 이 새끼 잘생겼어. 맨 처음 클럽에서 잘생겼다. 나 10살인데 이 형이 먼저 알더라고. 어 방송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썰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누나 보낸 거라며. 보낸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그런 그 냄새는 좀 났었어요. 내 안 누나한테 좀 가서 저쪽 테이블 가서 좀 꼬리 좀 쳐보라 했어. 친해지려고. 지금 어디야? 동대구. 아 대구네. 아, 광어 극혐 10개 감사합니다. 아, 좀 지랄하지 마요. 귀찮아. 저 허리 아파요, 형이 진짜. 왜? 아, 내가
뭐 저밖에 안 쓰잖아 또. 저 허리 아파요 진짜 뭐. 근데 진짜 네 가방 던지 있거든. K는 잘 생겼다기보다 분위기가 귀티나. 아, 근데 그거는 아니지. 내가 딱 말씀드리자면은 그 님이 집 보고 봐서 그래. 맞다. 진짜로. 제가 여기 어디 허름한 저 원룸촌 보여주고 그래. 얼굴 봤어 봐. 허름해 보여 얼굴도. 감전동 살아봐라. 드릴게요. 감전동 살아봐라. 그냥 씨발 광어봉준이에요 진짜. 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사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네. 형은 진짜 좀 약간 근데 나는 내가 좀 날티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인형? 날티가 뭔데요? 고딩 때 일찍 날살이다. 좀 양아치 같은데. 무슨 걔 양아치 같이 생겼지? 귀 막 1cm로 늘어났을 것 같아. 10mm 키우신 막 걔 집줄 존나. 뭔 얼굴인지 알지? 어떤 센치? 고딩 때 양아치 느낌. 저 봉을 왜 만져요? 뻑짝. 진짜 몸통 좀 가격 좀 아니야. 진짜 존나 아프니까. 날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걔한테 슬슬 나이 먹고 있는 거지. 나는 근데 K 옆으로 좋은데 별문제 더 많이 터질 것 같다. 아니 그건 모르지. 아니 형 존나 궁금한 건데 형 리니지하고 적자 얼마 봤어요? 나 리니지하고 적자 한 1억 봤지. 진짜로? 와 지랄. 그러니까 진짜 봤어요 근데. 아니 해골선만 얘기하는 거네. 그래, 우리 내 대장이었거든요. 어, 저 1억을 봤다고? 이 형 진짜 1억 5천인가 1억 3천 쓰지 않아? 한 3천 5천 건지고 1억 날린 거든. 나도 그랬어. 나도 5천 4, 5천 넘고 한 이 4, 5천 넘고밖에 못 거. 형이. 아 근데 오늘 니는 돈이 어디서 났었지 그렇게 어린데? 그때 당시 난 돈 존나 살던 수준인데. 근데 형이 친구 도와준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였는데. 언제요? 아니 인범이. 나 맞아. 범이 형이지. 인범이 도와준다고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 서버를 먹었었다. 근데 뭔 돈 날렸다면서요? 은호가 형 혈이었는데 혈? 혈맹 길드? 네시 6개월 정지당하고 도망갔다. 근데 현대타임 와서 리니 접고 폭염 수술했잖아. 개집질 안 하려고. 야 은호 근데 인생 멋있네. 나는 그 나이 때 군대 다녔었지. 시간 걸리는 거냐? 와, 또 쇠주 한 사발인 돌투기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선생님, 네, 랜선 술친구. 멋있죠? 아니, 형 방은 이상한 큰 손 남자들도 있어. 오케이, 맞죠. 케이도 좀 상남자 스타일이니까 형님들이 보는 거지. 아니, 은호 방에 여자 팬 좀 있구나. 나는 진짜 여자 팬 한 명도 없는데. 아, 진짜요? 형 싹 다 남자다, 진짜. 아, 근데 여자 팬 있긴 있는데. 큰손 내방 큰손 누나들만 한 큰손 누나들만 있어요. 누나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형 좀 살 빠졌을 때 초반에 싹 다 열을 내셨는데. 아니 형한테는 지금은 조금 여자가 형한테 이성으로서 좋아할 만한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한다. 그래서 그냥 개그맨 뭐 개그맨 모르는 느낌이지. 지금 살 많이 찌고 그렇지. 꼬치 작은 거 뽀록났지. 면상병이 커졌지. 그거 뽀록 난 게 존나 크다. 나 진짜 한 번씩 고민하잖아. 고추 사진 찍어서 배우고 올릴까 진짜로. 진짜 고민해요 진짜로. 발 시켜가서 빗발 붙여가지고 발전 바로 딱 해가지고 올릴까 이 생각 한다니까. 근데 진짜. 존나 쓰레기인 이유 뭔지 아나? 외부사 때문에 합방 하는 거 아니라고 존나 지랄하잖아. 근데 이 새끼 내 열흘 팬들 다 고정 매니저야. 아 진짜 대우를 하는 거죠 큰손들한테. 나도 이 형 근데 품 터지는 거 보면 나 캐방게르 내 고추 사진 올릴 거야. 아 진짜로 누나들한테 어필하려고. 일주일 정지 먹고 어필 한번 하면 좋지. 와 나는 진짜로 나는 존나 큰데 거대잖아 진짜. 야 아씨 참나 진짜 씨 새끼 봉알이 존나 커요. 아니 꼭 그 3cm 7cm 들었잖아.
공통점이 있어. 알 많고 봉준이 형도 알을 봉준이 알 존나 커. 나 왜 이런 건데 만큼 늘어내 줄넘기 할 수도 있어 그거. 내가 봉준이 형보다 작다고 평가하는 게 진짜 존나 얇아.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저 진짜 존나 커. 봉준이 형 근데 7 안 돼요 그 새끼. 인정? 안 돼. 봉준이 형 한 6.5 점오예요 점오. 진짜 내가 봤을 때 한 진짜 섰을 때 한 이 정도 이 정도 돼 이 정도 정확히. 내가 왁싱할 때 나도 풀발 받거든요. 진짜 그때 말했나? 왜 발을 했지? 털 뽑다 보면 그렇대. 원래 그 뭐야 왁싱할 때 다 선다던데. 아 진짜요? 아니 저 며칠 전에 범프형이랑 마사지 맞아 했거든요. 그래서 발 했잖아요. 아 진짜.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디서 봤어? 나 받으려고. 아니 근데 존나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난 나른해가지고 됐거든. 근데 앞마사가 이제 앞부분이 좀 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맞아.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좀. 새끼 뭐 새끼지 생각하니까. 얼마예요 거기? 십몇만 원인데. 응? 그게 비싸. 본편이 돈 줬다 진짜. 아 또 더. 아니 내가 지금 못 찾고 풀린다. 왜 이렇게 비싼데 몇 시간인데? 한 시간 반. 근데 시원하더라 시원하. 왜 이렇게 비싸 10만 원? 건전한 곳 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 건전한 데 갔지. 맞지. 근데 10몇만 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전립선 마사지 해주나? 슬쩍. 방송 키고 봤는데 전인성 오지 마. 한번 형님들 한번 보이질 않을 것 같아. 아 진짜 형님 미쳤어요 진짜. 근데 남자라면 13만 원 준다 하면 소식을 심할 만은 하다 인정. 그건 인정할게요. 네.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진짜. 대리점 마사지? 님께서 555개. 와. 이거는 네 편이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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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하지 않은데. 뭐하긴 뭐하긴 뭐해고 제 방에 별풍선 냈다 갈기면 되지. 닉네임이 누나 같은데. 여자는 뭐하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인이 팬이구나. 누님이신 것 같은데. 누구 팬이라고요? 누님이세요? 누구 팬이에요? 누구 팬이에요? 전립선에 탁 쏘신 거 보니까. 전립선 마사지 사인가? 새끼 참 천만 진짜. 근데 미안하다. 누구라고? 누구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 아직 컴퓨터 했으면 바로 매니저 줬는데. 여기서 매니저 출신 때 마. 기훈이요. 어 형님. 형님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매니저도 줄 수도 있고 블랙도 줄 수 있다. 형님이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쵸 이번에 240시간 하면서 존나 고정 팬들 템팬을 든든해졌어요 진짜. 단전이. 근데 네가 팬텀을 다시 마시네. 네. 왜요? 담배 개말린다 인정? 진짜 존나 짜증날 만큼. 오노 외장 탈 줄 알았는데. 오노 오노 입만길 봐요. 예빈네요 아닙니까. 야 오늘 입만길 봤습니다. 니 정신 상가봐 겁 많이 먹는다 아니야? 베이비타임 더 심해진대. 아 그치 형이 이렇게 도망하지. 형이 그렇거든 진짜. 와 나 진짜로 1비 때 진짜 저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 고기 먹방하는데 인육 먹기 귀찮아서 막 무적 예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베이비타임 선비대요. 선비대도 진짜. 진짜 팬들이 뭐라 했다. 베이비타임 왜 이렇게 몸살이냐 하면서. 그니까 존나게 힘겹게 단 뱀이라가지고 떨어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자동 소리 된다니까 진짜. 와, 유튜브 보고 왔다고? 와 씨발 내 유튜브 보고 잘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 많이 없는데. 아 유튜브 빨리 하고 너무 오해됐다. 이제 구독 좀 해주냐 그거야? 이제 만 명 막 넘었어요 얼마 전에. 나 들어간 지 두 달 됐어요. 지랄 무슨 존나 빠르네. 한 달? 나도 만 명 넘고 두 달만 넘었거든. 나 조회수가 되게 잘 나가지고. 지랄 올리고 하루면 5천 명 된다. 편집 잘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
아, 요새 유튜버 잘하는 건 유튜브 보시는 분 많네. 형 유튜브 잘하지 않아요? 저 유튜브 고딩인데? 처음에 못해. 점점 내랑 같이 성장하고 있지. 이번에 보너스 주려고요, 이게. 유튜브 시원한데. 조회수 잘 나오지. 1.2천에가 12,000원이냐? 아니, 9,000, 5,500, 6,200. 아, 별로 안 나오는데. 형 얼마 나왔냐? 형도 그 정도 나오지. 만이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만 정도면 되겠다. 와, 형 44,000이야? 지랄이야? 뭐가? 형 44,000이야. 와, 44,000. 형 한지 우리 3년 됐다. 진짜로? 존나 많네. 나는 8개월 됐다. 형 몇이? K 검색해봐라. K. 김종은 마사지랑 감정도 같이 못하다. 아, 인간 배우도 다르다. 이 형 존나 잘 오더라. 그렇게 많은데. 근데 유튜브에 잘 먹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니까, 나는, 그, 뭐야, 구독자에 비해서 돈도 많이 나온대요.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만약에 선도방송으로 유튜브 다 계속 올렸다. 지금 구독자 20만 명입니다, 진짜. 와, 선도방송이 진짜 조사 잘 올랐어. 인정이야. 자극적 열어봐야 참 좋아해, 그 사람. 아, 그럼 좀 다시 좀 찾을까, 그러면 좀? 아, 조금. 유튜브는 좋게 알아야 되는데, 진짜로. 지금 네가 이 모습으로 선도한다고 고등학생 때부터 지랄하면 걔들이 네 동네 바보 취급해. 아니, 니한테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빙시 새끼야. 아니, 문신하고 하려고요, 이래 지금. 깃발 딴다는데.